캐릭터를 다 깨서 해금하는 게 맞겠지. 풀어준 보스가 체력을 회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레바는 깰 수 있겠지. 레반데. 다미리 하양도 먹고 그랬죠. 대각선 샷 바로 쓰우자. 괜히 맞추기만 어려운 것 같은데. 바로 상점 주인한테 깝치고. 아이 왜 쟤만 나오냐. 인질 유물 같은 거 주는 인질이 아티팩트. 상점 주인 죽이고 나면은 아예 죽이지 않고 팬담 살려주면은 아예 뒤에 거 못 잡았네. 계속 돈 주죠. 3코 600개 아니구나. 앞에 두 줄만 200개. 그냥 스킨입니다. 능력 바뀌는 거 따로 있고 스킨도 따로 있고.
살려줘야 돈을 줌. 일막에 패고 살려주는 게 제일 좋겠죠. 춥다는데 안 춥게 해줘야겠네. 아, 이제 안 추울 듯. 제거 먹어도 딱히 지울 거 없지 않나? 근데 나머지 두 개도 딱히 쓸모 없을 것 같은데. 제거 먹어놓고 나중에 소비 치유 달린 거 없었어요. 비미 소중한 스킬이죠. 상점 가서 업그레이더를 살까 아니면 밑에 가서 상자 파밍을 더 할까? 내던지기. 주문을 시전하고 그 주문을 소모합니다. 내 박미래 저거 주문 데미지만큼 하는 거 되나? 카운터 스트라이크. 서리와 살 스트라이샷 이온대포 다 필요없겠지. 서리가 지금 개똥인 것 같은데. 민트 초코칩 서리가 부여될 때 느려지게 합니다. 민초 매초 4의 방어막을 얻습니다. 어떨란가? 매초 4면 좀 별로 아닌가?
업그레이드하면 좀 늘어날란가? 제거 하나 있으니까 들고 와볼까? 잘 올 것 같아. 아, 참네. 맞았네. 다이아 반지로 드림. 어서오세요. 평타케가 반지 두 개 쓰면 편하겠다. 업그레이드 안 한 거네. 상점 가서 돈 써야 되는데 상점이 어딨냐? 상점이 없지? 상점 어디 갔어? 다음 덱 셔플 시간을 1초 줄입니다. 에이. 반지는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전혀 없네. 바이러스텔. 실드 배터리. 실드 배터리 쓸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딴거 먹자.
행운 상자. 저게 조금씩 차가지고 리스크 오브 페인. 유리와 쓸까? 강밀이랑 같이 쓰... 지금 반지 때문에 서순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강화된 거 나오면은 쓸지도 모르겠는데. 아씨, 큰일 났다. 폭탄 던지기 미니건. 이걸 자살하네. 타겟 업그레이드. 방빔. 추가 방어막 저게 20 아니었나? 10으로 너프되나? 마나를 호구합니다. 솔라빔을 추가합니다. 허미 6코스트 어디다 쓰냐. 상점 가서 돈 써야지. 커비 서리 피해.
아니, 막았는데 왜 소리 들냐? 아닌가? 잘못 봤나? 방패라서 열전도가 잘 됨. 아니, 막아도 설이 들어오네. 체력 200이나 깎였어. 포르테. 서리 피해 방어관 통이라 힘드네. 주문력을 얻는 강화 반지. 광란. 이것도 괜찮아 비긴 한데. 아니 그냥 박미를 지우고 자극제 덱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솔직히 박밀 페널티 너무 큰데. 빗 맞추면 방어 막 다 날아와서. 아, 뭐야 이게. 장미를 지우고 광란 돌리자. 애들 무빙이 하도 그지 같아서. 만화 정맥. 이대로 가도 되겠지? 혈액 기부 좀 할까? 꿰뚫기. 아니야. 다시 뽑자. 이중시전. 만화 비용 감소. 비용 감소할까 취약을 걸까. 비용 감소하자.
아, 이 패턴 그만 써. 얘 되게 바뀌었네. 타겟 업그레이드. 포르트 업그레이드죠. 소비만의 절반을 회복합니다. 방란 더 빨리 돌려야 되는데. 이제 방빔이 필요인가? 광란 더 빨리 돌리려면은 덱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뭘 주지? 소모 치유. 어떻게 소모 치유 3개가 같이 뜨냐? 때 바나나 좀 뜨지. 피하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생성된 적들에게 40의 피해를 입히는 레이저 광선을 발사합니다. 만화 재생이 반감됩니다. 최대 체력 150이나 준다는데 이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근데 보스전 있네. 차라리 취약 후가 낫지 않을까? 만화 재생 주문 제거. 아니 최대 만화나 좀 뜨지. 뭐지 뭐지? 카운터 스트라이크. 만화 정맥. 아 소울푸드 살걸. 지금이라도 사자. 인지를 죽일 때마다 최대 체력을 얻습니다. 아이씨 이걸 어떻게 피해요. 도라이들 아이 뱀 왜 세 마리나 있는데. 미친 게임. 야 보스보다 더 어려웠어 방금. 죽겠는데. 아이씨 얘 쉬운 애도 아닌데.
to me. P7인데. 최대만아, 하나만 더 줘라. 최대만아,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아유, P12. 방어를 40 없습니다. 필요 없어. 어렵습니다. 체력탄 17, 영혼 연결 꼬집기. 야, 이거 개꿀 스킬이네. 119 400입니다. 야, 내 저거 어디갔어? 내 체력 어디갔어? 돌겠네. 최대반은 또 왜 이렇게 안 뜨냐? 코스트에 5만화 주는 카드 있는데 최대 만화가 5가 안돼. 셔플할 때 방어막을 20 없습니다. 반창고 157. 만화 재생을 얻습니다. 새로 고침.
아유 돌겠네. 아 왜 만화적 맵만 줄기차게 나오냐. 셔플하면 돈을 잃습니다. 최대 체력을 150 얻습니다. 아이 메디킷 이제 나오네. 무작위 타일로 순간이동합니다. 저거 하면 안되겠지? 보스전이잖아 이제. 최대만화 제발. 황금의 심장. 방어를 5 잃습니다. 근데 쉴드는 방어랑 상관없지 않아? 100 이상의 피해가 화염을 생성합니다. 100 이상의 피해를 줄게 자극제밖에 없어요.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에드리아도 가만히 안 있지만 그래도. 이중시전 만화병 160도. 스사노의 축복. 방어막을 100 얻고 1초 충전합니다. 앵커 개슬몹소 보임. 실드겐 실드겐 솔직히 킬박 트롤링 괘씸한데
그래도 방빔 효과 올려주고 그러지 않을까? 애들도 방부뎀 넣고 그러던가? 겁나 세네. 근데 나 오코스트 안 돼. 오코스트 아예 쓸 수가 없어. 방어를 2 얻습니다. 2 상점 가봤자 돈도 없는데 가지 말자. 엥 살렸어. 방패 날리는 거 빗나가면 다 잃어버리다 보니까 지워버렸어. 딱히 지울 필요가 있는 스킬은 아닌데. 아, 또 걸림. 앵커 없는 바이러스텔이다. 소모 치유 강철 피부. 최대 마나가 증가합니다.
야 뭐야 이거. 얘 패턴이 좀 바뀌었나? 왜 바둑을 하고 있어 여기서. 아, 돌겠네. 그래, 이 패턴이 왜 안 되냐? 와씨, 패턴 개설버려졌네, 저거. 저거 피하는 거 이제 되게 어려워졌거든. 흠이. 개 힘드네. 인지를 구출할 때마다 최대 체력을 얻습니다. 재건하자. 다 지우고 광란이나 빨리 돌려 일단. 쉴드겐 빼자. 잠만, 에덴이야? 내가 지금 루프 엔딩인가? 없었어요. 상점을 죽여야 루프인가 살려야 루프인가. 여기서 상서 누나 죽여야 루프를 피하나.
일단 소모 치유 예언은 좀 그래. 저거 너무 노답인데. 딜반사 소비만의 절반을 회복합니다. 체력 포션. 최대 반응. 여기 맵들 진짜 여기 몹들 진짜 어렵다. 결국에 아유 딜 찍는 거 안 되는 대기전은 너무 어려워. 이게 노답인데. 내가 취약 상태면 취약을 부여합니다. 야 누나 체력 좀. 망한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이겨 이걸. P250인데 심지어 만화재생 반담 들고 있다.
스미. 이렇게 피해요 저거. 그냥 열심히 보고 피하는 건가? 턴도 잘 모르겠어. 와. 아니 되게 뭐 던지는데 제가 칼 삭제 선 넘네. 방란 삭제되면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이라비 루프야? 상점 주인 안 잡아서 루프. 아 잠만. 아니 루프는 루프고 해금은 해줘야지. 해금은 해줘야지. 돌겠네. 방어막을 20 얻습니다. 1코스트 20 방어면은 괜찮지 않을까? 야 근데 방어를 얻어도 방어막이 안 오르니까. 그니까 내가 방어를 얻어도 방어막이 방어 아이 뭔 소리야. 아티팩트 없으면은 방어력 올려도 방어막이랑 상관없잖아. 아이 미친 놀랍네. 선 넘네. 피 600 정도 있었는데. 해금은 됐다. 해금은 레바 해보자.